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주목해볼 종목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를 어떤 종목을 좀 주력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유통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아시다시피 매출 구성 자체는 막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그리고 컬처웍스와 영화관을 대표로 하는 컬처웍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뭐 고객 수 그다음에 객단가까지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실적 자체가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외 패션이라든지 남성이나 스포츠 중심의 이제 패션 관련된 성장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롯데쇼핑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매출 성장 구조가 더 좋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이후로 이제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영화를 이제 관람하려는 이제 관람객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막 닥터 스트레인지, 뭐 범죄도시 2, 탑건 2와 같은 이제 대형작들이 흥행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흥행작이 나왔을 경우에 관련한 관객들 숫자도 이제 방문하는 관객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그 영화관 관련된 롯데 시네마 관련된 컬처웍스 관련된 매출 또한 늘어나는 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 2회 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연 3,840억 정도의 매출 순증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고민해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이런 모멘텀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100%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신세계 이마트가 약점으로 좀 꼽히던 것이 결국에는 온라인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SSG.com과 지마켓 글로벌이 이제 통합 유료 멤버십을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SSG.com에서 이제 유입되는 그 온라인 고객이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지마켓 글로벌 내 이제 스마일 클럽 고객 수가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멤버십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료 이제 멤버십이라고 해서 또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유료 멤버십을 하게 되는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프로모션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초성 고객층에다가 이제 프로모션을 집중할 수 있는 광고비를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여기 당연히 이제 투입한 비용 대비했을 때 피드백이 좀 효과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질의 고객층을 얼마나 확보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방금도 말씀드렸던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롯데시네마와 롯데마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무휴업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롯데마트보다 이제 이마트의 점포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연 9,6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매출 순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무협 폐지가 30일 날 이제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국민제한 10건의 안건 중에 3가지가 선정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선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바로 이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제 롯데쇼핑 이마트 주목해 보실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